5개월 뒤인 1921년 9월 나이석이 갑자기 경성을 떠나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경성을 떠나야 되는? 없는데 잘 되고 있는데. 왜냐면 경성에서 변호사로 일했던 남편 김우영이 일본 외무성 소속,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외교부가 되겠죠? 부영사라는 직책 높은 외교관이었거든요. 그러면서 남편의 근무지가 중국 단둥으로 발령난 거예요. 자, 그렇게 나혜석은 남편 아이와 함께 중국 단둥으로 가서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후 중국에 가서도 이 나혜석은 여전히 경성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셀럽의 면모를 보입니다. 나혜석이 또 한 번 아주 파격적인 글을 발표합니다. 글? 자식은 모체 살점을 뜯어먹는 악마다. 응? 모친의 사랑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모된 자 마음속에 구비하여 있는 것 같이 말하나 나는 도무지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는다. 경험과 시간에 경하여야만 있는 듯 싶다. 자, 이건 나혜석이 엄마가 된 감상을 적은 모된 감상기라는 글입니다. 자식은 모체의 살점을 뜯어먹는 악마라면서 자신의 심정과 출산의 고통을 적나라하게 표현했습니다. 이 글은요, 정말 당시 조선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안깁니다. 그러니까 나혜석은 이 모성애를 전혀 다른 시선으로 써내려간 거예요. 당시 모성애는 여성들이 갖고 있는 본능적, 당연한 감정이라고 여겼었거든요. 근데 나혜석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나혜석은 그 모성애라는 것이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생기는 거지 천부적으로 여성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본 겁니다. 이 모성애라고 하는 규범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글을 쓴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술가 나혜석은 세상이 만들어놓은 틀에 박힌 여성이길 거부하면서 조선의 금기를 완벽하게 깨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나혜석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또 다른 놀라운 행보를 보입니다. 나혜석이 중국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하거든요. 대체 무슨 일이었을까요? 당시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네, 맞습니다. 바로 독립운동 지원. 와. 나혜석은 중국에 있을 당시에 독립운동 단체였던 의열단 단원들을 적극적으로 도왔다고 합니다. 의열단의 그 총과 폭탄이 든 가방을 자신의 숙소에 숨겨준 겁니다. 바로 이때 나혜석이 목숨을 걸고 협조를 해줬던 겁니다. 와. 아, 그리고 총과 폭탄이 든 가방이 무사히 국경을 넘을 수 있도록 가방에 또 이걸 붙여줬다고 합니다. 바로 일본 외무성 딱지. 이거 딱 붙여주는 거예요. 그럼 절대 의심할 수 없어. 아, 그렇죠. 일본 물품인 것처럼. 맞습니다, 맞습니다. 일본 외무성 부영사였던 남편의 신분을 대담하게 독립운동에 활용했던 겁니다. 의열단 단원들은요, 바로 이 나혜석 덕분에 무사히 폭탄을 나를 수 있었죠. 그렇게 나혜석이 중국에서 보낸 시간은 무려 6년이었습니다. 6년 동안 나혜석은요, 두 아이를 더 출산합니다. 네, 그래서 세 아이의 엄마가 됐어요. 네. 모성애로 인하여 얼마나 만족을 느꼈으며 행복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과연 하나 기르고 둘 기르는 동안 지금까지 애인에게서나 친구에게서 맛보지 못하는 애정을 느끼게 되었나이다. 새 아이를 키우며 육아하랴, 틈틈이 그림 그리랴. 정말 중국에서 나혜석은 정신없이 바쁜 워킹맘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워킹맘으로 바쁘게 지내던 나혜석에게
예술가 인생을 한 단계 더 토약시킬 엄청난 기회가 찾아옵니다. 남편 김우영이 나혜석에게 당시론 상상도 못할 무언가를 제시합니다. 바로 세계여행이었습니다. 아, 세계여행이요? 네. 그 당시엔 세계여행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니까요. 아, 당시 일본 외무성에서는요, 외진 곳에서 일한 근무자를 위해 포상처럼 서양으로 보내주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남편 김우영이 단둥에서 외교관으로 일을 잘 수행해내니까 일본 외무성에서 관례대로 세계여행을 보내주기로 한 거죠. 그것도 무려 1년 9개월! 와, 장기간 세계여행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요, 나혜석은 여기서 또 한 번 우리나라 최초란 타이틀을 얻게 됩니다. 최초의 세계여행하는 사람. 맞습니다. 그 어떤 여성도 간 적 없는 길을 나혜석이 최초로 걷게 된 겁니다. 1927년 6월, 드디어 나혜석은 남편과 함께 유럽으로 떠납니다. 그런데 이때 경성 최고의 셀럽 나혜석의 파격적인 단발시도. 자, 이렇게 두 사람은 완벽한 서양식 복장을 갖춘 상태로 세계여행을 떠났던 겁니다. 나혜석은요, 남편과 함께 중국, 러시아를 거쳐 유럽으로 간 다음에 폴란드, 프랑스, 스위스,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 이탈리아, 영국, 스페인, 미국, 일본. 장장 1년 9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무려 13개국을 갔었습니다. 와. 자, 그런데 이 많은 나라 중 유독 나혜석의 마음을 사로잡은, 나혜석이 푹 빠진 특별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파리의 시가 설비, 공원 시설, 모든 것이 미술적인 것은 물론이요, 연극, 활동 사진, 어느 것 하나 미술품이 아닌 것이 없다. 화가가 있어야만 할 파리요, 파리는 화가를 불러온다. 프랑스 파리에 반한 나혜석. 자, 이곳에 거처를 마련하고요, 1년간 머뭅니다. 아, 그리고 나혜석은요, 프랑스에서 그림을 배우면서 그녀의 화풍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자, 이 시기 나혜석의 그림이 어떤 분위기였는지 그의 작품을 한번 보시죠. 와, 되게 서양틱한. 네, 멋있어요. 처음 보는데 진짜 대단했네요. 와, 진짜 멋지다. 원래 세계 여행전 나혜석은요, 이렇게 풍경화, 풍경화 그리는 걸 더 좋아했다고 하죠. 그런데 세계 여행 이후에 이렇게 색감이 강렬한 인물화도 남기게 됩니다. 아, 강렬하네요. 그죠? 그렇게 예술가로서 크나큰 변화를 이룬 나혜석. 자, 그런데요, 1928년 9월, 나혜석은요, 프랑스 생활을 정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혜석이 넷째 아이를 임신한 상태라서 더 이상 여행을 지속하기 힘들었습니다. 아, 나혜석 부부는요, 유럽을 떠나가지고 마지막으로 6개월 동안 미국과 일본을 여행한 뒤에 1929년 3월, 남편과 함께 아이들이 있는 부산에 도착합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남편 김우영이요,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하겠다면서 부산을 떠나서 경성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나혜석은 교육한 지 3개월 만에 넷째 아이를 출산하죠. 와, 다 해피해요 지금. 네, 그렇죠. 자, 그런데요, 출산의 기쁨을 누릴 새도 없이 나혜석은 바쁘게 무언가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일이었겠습니까? 또 이번에 다녀왔으니까 또 이제 전시회도 준비를 해야 되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자신의 귀국 전시회를 개최하는 일이었죠.
1929년 9월이었습니다. 나희석은요, 여행 중에 그린 그림하고 자신이 외국에서 구매한 그림을 함께 전시하는 전시회를 수원에서 엽니다. 전시회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정말 대성공이었습니다. 경성 최고의 셀러, 천재의 예술가답게 또 한 번 예술가로서 조선 전체에 자신의 이름을 떨친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예술가로서 승승장구하던 1930년 어느 날, 나희석에게 경성에 있던 남편 김우영이 너무나 충격적인 편지를 보냈습니다. 어? 아니, 나희석을 그렇게 끔찍이 사랑했던 남편이 대체 왜, 무슨 이유로 이혼을 요구했을까요? 문제의 발단은 바로 그 파리에서 시작됩니다. 나희석이 프랑스에서 그림 공부에 한창이던 시기에 남편은 그 법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 독일에 머무르고 있었거든요. 사건은요, 바로 이때 터집니다. 사실 프랑스에서 나희석이 빠져 있었던 건 그림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나희석이 다른 남자와 사랑에 빠졌던 겁니다.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은 남자, 바로 이 사람입니다. 최빈. 최빈은요, 당시 독립운동가로 3.1운동 때 민족대표 33인 중 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반민족 행위자로 반민특위에 끌려왔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 최빈은요, 나희석보다 무려 18살이나 많습니다. 와. 그리고 유부남입니다. 와, 어? 불리네요. 근데 그 큰 파리에서 그 당시에 이렇게 같은 조선인을 만나는 것도 어려울 텐데. 두 사람을 소개해 준 건 놀랍게도 남편 김우영이었습니다. 예? 당시 최린 역시 유럽을 유람하는 중이었거든요. 근데 프랑스에 잠시 들른 거죠. 이미 최린과 친분이 있던 김우영이 부인 나희석에게 친구라면서 최린을 소개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알게 된 나희석과 최린, 남편 김우영이 독일에 간 동안 두 사람이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결국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은 겁니다. 한마디로 프랑스 파리에서 나희석이 불륜을 저지른 겁니다. 뭐 그러다 문득 정신이 번쩍 든 이 나희석이 남편과 자식인데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희석은 최린과의 불륜 관계를 깨끗이 정리합니다. 자, 그런데 프랑스에서 끝났던 일이 3년 후 조선에서 엄청난 문제로 불거집니다. 다시 만난 거 아니에요? 돌아와서? 자, 그 시작은 이랬습니다. 세계 여행을 마치고 조선으로 귀국한 뒤 사실 나희석 부부가요, 경제적 위기를 좀 겪어요. 아. 굉장히 많은 나라를 다니기 때문에 사비를 굉장히 많이 썼거든요. 근데 귀국 후 또 남편 김우영의 변호사 개업 비용까지 들어가니까 생계는 더욱 쪼들릴 수밖에 없었죠. 나희석은 전시회를 열어서 그림을 팔면서 노력은 했지만 가세는 점점 더 기울게 됩니다. 이렇게 팍팍한 살림에 네 명의 자식을 키워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나희석의 근심, 날이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때 나희석이 그 답답함을 털어놓게 된 남자가 있었습니다. 최린? 맞습니다.
최린에게 편지를 써서 자기 고민을 털어놨던 거예요. 그런데 이 편지 한 장이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옵니다. 나혜석이 최린에게 편지를 쓴 사실을 남편 김우영이 알게 된 거예요. 아, 대체 어떻게 남편이 알았을까요? 알고 보니까 최린이 나혜석이 자신한테 편지 보냈다는 사실을 지인에게 털어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이야기가 흘러흘러 남편 김우영의 귀에 들어간 겁니다. 결국 이전에 프랑시스 있었던 나혜석과 최린의 관계까지 다시 들춰진 거예요. 아이고야.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남편 김우영은요, 불륜을 저지른 나혜석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나혜석과 어떻게든 결판 짓기 위해서 경성에서 부산으로 내려온 겁니다. 부산에서 만난 이 김우영과 나혜석. 남편 김우영은요, 우리 이혼합시다. 완전 냉정하게 이혼 선언을 해버린 겁니다. 남편의 이혼 요구에 나혜석은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까지의 나혜석과는 180도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나혜석은요, 이혼하지 말자고 애원하면서 남편을 붙잡습니다. 나혜석은 남편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정말 무릎 꿇고 싹싹 빌기까지 합니다. 자존심 굽히고 잘못했다고 간절히 용서를 구한 거죠. 자, 나혜석은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아이들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이혼을 하면 법적으로 친권, 양육권은 모두 아버지가 갖게 되어 있었죠. 남편 허락 없이는 아이들 얼굴 한번 볼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네 명의 자식을 둔 어머니였던 이 나혜석. 그녀는 어린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이혼은 막아했던 것이죠. 심지어 나혜석은요, 상상할 수 없는 말까지 하면서 애원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현모양처의 삶을 살겠습니다. 나혜석의 입에서 현모양처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이런 나혜석의 절절한 애원을 들은 남편 김우영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김우영도 아버지니까 또 아이들 생각해서 받아주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혼하겠다는 입장 변함없습니다. 나혜석의 남편은요, 이혼하겠다면서 쐐기를 받고는요, 부산을 떠나 경성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다급해진 나혜석은요, 남편 김우영이 머물던 경성의 여관까지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때 여관방에서 나혜석의 뒤통수를 가격하는 듯한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소리가 흘러나옵니다. 대체 어떤 상황이었는지 우리 예원 씨가 한번 읽어주시죠. 김우영이 있는 사랑에서는 기색을 불러다가 흥이냐 흥이냐 놀며 때때로 껄껄 웃는 소리가 스며나왔다. 나혜석은 충격에 빠뜨린 소리. 껄껄대며 즐겁게 웃는 남편 김우영과 기생의 목소리였습니다. 나혜석의 남자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혼을 요구했던 남편 김우영. 그랬던 남편이 경성의 기생 애인을 두더니 다른 여성과도 살림을 차렸다는 겁니다. 경성이 있어봤자 뭐 더 이상 남편과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판단하죠. 자, 그런데요, 부산으로 돌아간 후 나혜석에게 끊임없이 날아든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이혼해주지 않으면 간통죄로 고소하겠다. 바로 이혼을
독촉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편지는 오랜 시간 동안 나혜석을 괴롭힙니다. 남편의 끈질긴 이혼 독촉에 못 이긴 나혜석은 결국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맙니다. 1930년 11월, 11년간의 결혼 생활에 종지부가 찍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때 피떡이 같은 자식들을 두고 떠나했던 나혜석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렇게 이혼 후 초라한 신세가 된 이 나혜석. 그런데요, 그로부터 4년 뒤인 1934년, 나혜석은 경성을 한바탕 뒤집어 놓을 파격적인 글을 또 발표합니다. 조선 남성 심사는 이상하였다. 자기는 정조관념이 없으면서 처에게나 일반 여성에게 정조를 요구하고 또 남의 정조를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선 남성은 이상하다. 자기는 정조관념이 없으면서 아내나 여성한테만 정조를 요구한다. 자, 이거 누군가를 겨냥한 것 같지 않습니까? 아, 김우영. 네, 지금 그 상황이잖아요, 지금요. 바로 남편 김우영이었습니다. 아니, 똑같이 불륜을 저질러 놓고 나혜석 탐만했던 남편의 뻔뻔함을 정면으로 비판한 겁니다. 나아가 남편뿐만 아니라 여성에게만 정조를 지킬 것을 강요하는 조선사회의 분위기를 강력히 비판하는 내용이기도 했죠. 그런데 나혜석이 쓴 이 글의 제목이 더욱 놀랍습니다. 이 글의 제목은 바로 이혼 고백장. 나혜석은요, 남편 김우영과의 결혼부터 이혼까지 정말 남들은 숨기기 급급했을 이혼의 모든 과정을 고백하듯 적은 거예요. 와. 그런데요, 나혜석은 거침없습니다. 여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인 1934년 9월, 다시 한번 충격적인 사건을 벌입니다. 자, 대체 어떤 일을 벌였을까요? 저 사진 기억나십니까? 여류화가 나혜석 씨, 최린 씨 상대 제소, 척관 침해에 의한 위자료 청구, 19일 오후 정식 소송. 바로 나혜석이 최린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건 겁니다. 와. 소송의 핵심 내용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최린이 자신의 정조를 유린했다. 둘째, 최린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다. 나혜석과 최린의 불륜 스캔들이 터졌을 당시 최린은 자신 역시 간통죄로 굉장히 여론에 그 몰릴까 봐 나혜석에게 이혼을 종용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나혜석에게 이혼하고 와라, 그러면 책임도 주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소송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나혜석은 결국 소송을 취하합니다. 더 이상 사회적 체면을 잃기 싫었던 이 최린이 나혜석에게 일정 금액을 주고 소송을 취하하도록 했던 거예요. 그렇게 위자료 청구 소송 사건은 최린이 어느 정도 금전적인 책임을 진 걸로 일단락됐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요, 최린의 상황 크게 변한 거 없습니다. 나혜석과의 스캔들로 법적으로 벌을 받거나 사회적으로 어떤 타격도 입지 않습니다. 이혼 고백장 발표, 연이은 위자료 소송까지 조선사회에 엄청난 파문을 일으키며 경성의 스캔들 메이커로 떠오른 나혜석. 나혜석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세상의 모든 신용을 잃고 모든 공분과 비난을 받으며 부모 친척의 버림을 받고
옛 좋은 친구들을 잃은 나는 황야를 헤매고 암야의 공막을 바라고 자실하여 할 뿐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의 손가락질을 받아야 했을까요? 여성에게만 정조를 강요하는 당시의 통념을 대놓고 비판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려웠거든요. 이후 생계를 위해 했던 나혜석의 행보들은 번번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중한 4명의 아이들, 그리고 평생을 일궈온 재산과 예술가의 명성까지, 나혜석은 그야말로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은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만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나혜석은 경성에서 영영 잊히는 듯했습니다. 그런데요, 15년 후 나혜석의 소식이 또 신문에 실리게 됩니다. 본적 미상, 주소 미상, 성별여 성명 나혜석, 타인은 병사. 국가기관지인 관보에 나혜석의 사망 소식이 실린 겁니다. 그것도 무연고자 시신을 찾아가라는 공고란에 나혜석의 이름이 올라온 거죠. 나혜석은 무연고자 신세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겁니다. 시신을 찾는 이 하나 없이 무연고자로 처리된 채 화장되고 말았죠. 생을 마감했을 당시 그녀의 나이는 53세였습니다. 한때 경성에서 가장 주목받던 여성이자 최초의 여성 서양화 화가, 1호 여성 전시회 개최자, 최초의 여성 세계 여행자 등 화려한 타이틀을 모조리 휩쓸었던 나혜석의 쓸쓸한 마지막이었습니다. 나혜석은 시대를 앞서간 신여성 혹은 개인적 일탈을 일삼았던 여성 등 평가가 갈리는 인물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본 나혜석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여자이기 전에 한 인간이고 싶었던 나혜석. 여러 각도에서 인간 나혜석을 들여다보는 시간이었으면 합니다.